초음속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보병의 비밀 병기, 소련의 이글라 미사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준 무기, 이글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분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봤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SCV가 뮤탈리스크에 두들겨 맞아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을 말이죠. 아니면 열심히 탱크 뽑아서 가고 있는데 캐리어가 나와서 다 두들겨 부숴버리면 정말 게임하기 싫어집니다. 현실도 스타크래프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군수공장에 폭격기가 다가와 두들겨 팬다든지, 열심히 전진하는 보병사단이나 기갑전력에 공격헬기가 다가와 미사일을 퍼부으면 순식간에 답이 없어지죠. 이런 난리를 겪지 않기 위해선 보병이나 기갑사단에도 어느 정도의 대공 능력은 항상 필요했습니다. 기갑사단과 같은 경우 GSU-57E와 같은 자주대공포를 끌고 다니면서 적의 헬기나 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병사단의 경우 저 멀리 날아다니는 항공기에 소총탄을 쏘아대는 것 말고는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병이 무거운 대공포를 끌고 가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맨페즈입니다. 이런 대공미사일이 가장 급한 곳은 제공권 장악이 힘든 나라인데요. 1960년대 냉전에서는 소련보다 미국이 제공권 장악에 유리한 국가였습니다. 소련이 그나마 우세를 점하던 기갑전력과 보병 부대도 날아다니는 미제 공격기나 헬기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소련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군 전력에도 진짜 엄청난 투자를 진행했지만 미국이라는 미친 국가를 이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공권 장악 대신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련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0년대부터 국K-31 스트렐라1이라는 차량용 지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보병이 휴대 가능한 스트렐라2와 3를 연달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을 친소련 국가들에게 배포하죠. 이런 스트렐라 시리즈를 기반으로 소련은 미사일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상황을 두고 볼 리가 없었는데요. 미국은 1967년에 기존 맨페즈인 FIM-43 레드아이를 대체할 신형 지대공 미사일 레드아이2를 곧바로 개발했습니다. 4년 뒤에는 그 유명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내놓으며 소련의 뒤를 바짝 쫓아왔죠. 소련은 그나마 자신있던 미사일 분야도 미국 놈들이 더 잘 만들고 앉아있으니 아주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국 소련은 확실하게 미국을 뛰어넘을 만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할 목적으로 국K-38 이글라라는 프로젝트명을 부여하고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이 사업은 스트렐라2, 3를 개발한 미사일 전문 개발국 KBM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에 들어갈 탐색기는 레닌그라드 광학기기협회가, 포탄에 들어갈 고체 연료는 NPO 소유주가 담당하는 등 많은 연구소와 설계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모여 노력을 쏟았지만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미사일은 탐색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탐색기는 전자기파나 적외선, 광신호를 이용해 목표물을 탐지하는 장치입니다.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서 돌진해버리는 미사일에게 탐색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소련은 미사일 자체의 기술력은 상당했지만 탐색기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개발이 계속 지연되었고 목표 기한인 1970년대 후반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든 개발을 마쳐야 하는 기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든 미사일 추진체에 기존에 쓰던 탐색기를 장착해서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개발된 미사일은 국K-310 이글라1이라고 명명되고 1981년부터 소련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시간이 부족해 그냥 넣은 탐색기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본래 계획한 70년대 말은 조금 지났지만 국K-310이 보급된 지 2년 뒤인 1983년 개량한 탐색기를 장착한 3세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국K-38 이글라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이글라를 또다시 개량하는데요. 2002년에 이글라 S라는 명품 미사일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이글라는 러시아어로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글라는 생김새가 길고 얇아 마치 바늘처럼 생겼죠. 그럼 이글라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개량된 버전의 이글라 S를 기준으로
길이는 약 160cm이며 무게는 발사관까지 합쳐 19kg입니다. 구경은 약 72mm로 무난한 크기였죠.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며 최대 사거리는 6km에 달합니다. 먼저 세 가지 버전의 이글라 1, 이글라, 이글라 S는 전부 이글라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각자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존의 스트렐라 2, 3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글라 1은 스트렐라와 달리 항력 감쐬기가 달려있습니다. 항력 감쐬기는 탐색기 앞에 뾰족하게 바늘처럼 나온 부분인데 고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의 공기저항을 줄여줍니다. 공기저항이 줄어들면서 대기 마찰로 인한 열 또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탐색기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탐색기를 잘 못 만드는 소련에게 항력 감쐬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이글라1의 탄두로는 강력하게 터지면서 쇳덩어리 파편을 적에게 꽂는 고폭 파편 탄두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렐라3에서 쓰던 탐색기를 약간 개량해서 넣었습니다. 이글라1이 대응 가능한 표적의 속도는 전면으로 접근 시 초속 360m, 표적의 후방을 노릴 경우 초속 320m인데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물체는 격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9K38 이글라는 이글라1과 달리 야간 사격 보조 장비를 장착해 어두운 곳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탐색기가 좀 더 발전되었는데 듀얼 채널 탐색기를 장착해 탐지 능력이 향상되었죠. 이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글라1과 비슷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라S는 다른 이글라보다 길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탄두에 레이저 기반 근접 신관을 채택했는데요. 미사일이 발사된 뒤 옆구리에 장착된 레이저 센서에서 끊임없이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여기서 레이저가 반사되어 돌아오면 옆에 목표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터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직접 충돌하기 전이라도 터질 수 있게 설계되어 요격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응 가능한 표적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후방에서의 속도는 기존의 이글라와 동일하지만 전방에서 다가오는 적은 초속 400m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무려 초음속 기체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각 이글라 시리즈의 차이점입니다. 이글라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지만 디지트라는 수동식 2연장 발사 거치대나 루치니크 2-8연장 발사대와 호환되어 지상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깁카나 코마와 같은 근접방어용 발사대를 이용하면 배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수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 운용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글라를 장갑차 위에 장착하면 내부에 있는 조종사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갑부대도 이글라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현재 이글라를 운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소련을 이은 러시아에서 운용하고 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했던 나라들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의 폴란드와 아시아의 중국과 베트남, 남아메리카의 브라질과 쿠바,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이글라를 운용 중이죠. 다만 북한은 이글라를 정식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화승총이라는 명칭으로 복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화승총은 1부터 3까지 있는데 화승총 1은 이글라 이전 버전인 스트렐라 2, 화승총 2와 3은 이글라 1과 9K38 이글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진 밝혀지지 않았죠. 이글라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데요. 1980년대 우리나라가 러시아에게 빌려준 차관의 상환을 현금 대신 군사 장비나 기술로 받은 불곰 사업에서 이글라가 우리나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이글라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운용하는 이글라의 실전 경험은 어떨까요? 이글라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 수많은 전쟁과 내전 등에서 운용되며 많은 실전 경험을 치렀는데요. 1991년 걸프전에서는 이집트군이 발사한 이글라 1, 2가 영국의 토네이도와 미국의 F-16을 격추했습니다. 또한 1992년에는 인도로 침투하던 파키스탄 헬기를 인도 육군이 격추하기도 했죠. 1994년에 실수로 비무장지대로 진입한 미군의 헬기도 북한이 발사한 화승총에 의해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글라는 대통령 암살에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1994년 르완다의 대통령이 타고 있던 전용기가 착륙 도중 이글라 1, 2에게 격추되어 대통령이 사망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글라가 얼마나 강력한 대공 미사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우방국을 넘어 모든 대륙에서 운용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 이글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